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을 수립한 기무사령부 문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 오늘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도 열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군이 자초한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무사 개혁 TF에 기무사 장성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겠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연일 폭로되는 내용이 이건 헌법에도 없는 수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도대체 전대미문의 사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 가로 열고 용공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뭐 50년째 써먹는 외부 세력 침투 뭐 이런 것들. 그럼 외부 세력이 침투되면 총 들고 와서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된다는 발상인 건지. 이걸 자꾸 사람들이 무슨 종이로 한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요. 권력이라는 것도 몇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면 몇몇의 길을 꺾으면 충분히 전체를 농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21세기니까 쿠데타가 어디 생기겠냐고 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탱크 20대, 뭐 기갑사단 얼마, 뭐 병력 얼마를 배치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분쟁은 있겠습니다만 힘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요. 군이 그렇게 나서서 실질적인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뭐 실패에 그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탱크 10대가 나와서 폭탄 10발만 쏴도 그건 현대사에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비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획책했다는 자체는 이건 뭐 살인 미수를 넘어서 뭐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기무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것이고 게다가 이것이 이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말 경악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군대 내부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문건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누가 지시했는지 그 지휘 계통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을 리 없고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순실인지 박근혜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 선에서의 결심과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거죠. 한민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직접 지시할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전혀 없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 저는 뭐 이런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이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군사 기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탱크와 총으로 진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게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 목도했고 지켜봤던 군 내부의 관계자들 중에서 경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야기를 쉬쉬하고 넘어갔겠지만 일부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 문제를 폭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치적 이유가 무엇에 있건 간에 불법적인 군의 활동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은 전 매우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누군지 수사자를 찾겠다는 것은 뭐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풍토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내부 고발을 하고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이러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야당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문제가 아니다. 쿠데타가 발생해서 총을 쏘면 그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죽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여의도를 접수하면 더불어민주당만 해산시키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해산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진박 중에 진심으로 믿는 진박들만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런 사람들끼리 헌정회를 구성해서 총칼로 박근혜 공주를 떠받들면서 하는 세상이 올 뻔했던 겁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삼권분립은 둘째치고 군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주의 국민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도 저는 이것을 찬성할 리 없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정말 식상합니다만 발본색원 해야죠. 발본색원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으면 현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전국은 앞으로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뿐만 아니라 지시자까지 다 찾아내서 이러한 군내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무사는 기무사의 역할을 해야지 군대 내에 기강을 잡으라고 있는 조직이 자꾸 대국민 심리전을 하려고 들었던 이 자체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의 힘을 빼는 일도 아니고 기무사의 힘을 빼는 일도 아닙니다.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 받고 국민을 지키고 군대 기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본인의 원래 업무 그리고 대북 활동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군대 힘을 빼는 것이냐 정치 군인들을 쳐내는 것은 군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작업은 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게다가 또 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이 수사할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고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 진상규명 작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한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군 자체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꼈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고 송영무 장관 이거 사직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임명권자가 믿고 맡겼으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식구 감싸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군대를 사랑한다면 이참에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수사를 맡는가 봤더니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공군 대령이네요. 이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해군 공군 내에 다른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육군에다가는 맡기지 않는다. 아, 이런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네요. 또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한다고 한다면 예, 아 이건 뭐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 김기춘 이런 인간들이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노리고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내서 군대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점 알고 수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예,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장자연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KB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굴을 기억 못한다던 방사장 아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얼굴을 기억 못한 사이끼리 수차례 통화를 할 리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조사단에 제보를 한 것이 조선일보 내부 고발자라는 건데요. 예. 그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일보 모 간부로부터 해당 통화 내역을 경찰 수사 기록에서 빼려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결국은 빠졌기 때문에 이 혐의가 부인돼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찰과 조선일보의 유착이 이렇게까지였나? 저는 뭐
내사 단계에서 뭔가를 덮는 것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증거로 들어가 있는 통화 내용까지 조선일보 간부가 나서서 작업을 하면 경찰이 증거해서 빼줬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것 역시도 뭐 하나 진상조사를 이렇게 다 하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간부가 어떻게 접근해서 수사기록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정말로 경찰이 그 부분의 수사기록을 누락시켜준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장자연 씨의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들 그 당시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전 이 보도가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이게 KBS발 보도 아니겠습니까? 예. KBS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 KBS가 엄청나게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론사 간의 상대 언론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금기처럼 작동을 해서 그것은 뭐 비단 진보 보수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끼리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침묵질이 되는 건데 그런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론사를 적시해서 보도했다는 것 저는 그 점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세상에 이제 성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아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뭔가 감출 수 있다는 생각들 점점 더 없어지는 반증이다. KBS가 조선일보 이건 뭐 공격이 아니다. 사실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드러낸 작업을 했다는 자체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런 상호 감시 속에서만 저는 세상이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언론이 바로 KBS인데 KBS의 그 기자는 나중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KBS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까지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공포감, 우리 사회가 주는 위계 이거에 의해서 짓눌렸다는 것이죠. 아,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신세에 조질 뻔했구나. 이런 염려와 걱정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죠. 아니, 조선일보가 무이 대단하기에 이런 힘을 과시할 수 있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사주를 건드리면 그 언론사 전체가 나서서 공격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역으로 기사를 써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너는 털면 먼지 안 나오냐 이건 거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잘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가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언론 상호 간의 감시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건 사실 언론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비했던 것도 저는 뭐 현실이었다고 보고 이번 KBS 보도를 계기로 진실로 다가서는데 언론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도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예, 드디어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원구성도 매듭 단계에 들어갔고요.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19일에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씩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줄기차게 활동해왔던 사람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누가 또 무슨 좌우의 대립이니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법원이라는 데가 사실 법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법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 직전의 대법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재판 판결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한 것처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도 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삼성 이재용 씨의 판결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100%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김선수 대법관 같은 사람이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삼권 분립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잘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대법관의 변화에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 신뢰를 다시 찾는 일을 좀 꼭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와 거기에 뻗대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태도를 보면 이게 대법원장 한 명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이 더 많이 대법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법원행정처의 이런 퇴학질,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의 처벌 조항조차 없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 전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양승태 대법원장을 징역을 몇 년을 살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골맛을 썩어버리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뭐 지금도 매우 낮습니다만 이게 더 낮아지면 정말 서민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 관련돼서 굉장히 용감하게 잘 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는 7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있었다면은 양승태가 감히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 사법농단을요? 그렇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고 이런 진보적인 대법관이 보다 많이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사법부가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